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민감한 뉴스가 하나 나왔던데 직업병이겠죠. 예전에 제가 뭐 이런 그런 직업에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파이코인 독에 2025년도부터 그러니까 2년 후부터는 국가 세수입이 좋아지겠네. 뭐 오늘 우리나라 사람이 보유한 해외 암호화폐 규모가 이제 국세청에서 발표했고요. 근데 사람 수는 5,419명밖에 안 되는데 돈은 130조 원이에요. 야, 이거 뭐 파이코인은 해외 암호화폐 규모고 뭐 국내 거래소에 둘 수도 있지만 뭐 거기에 이제 그 락업되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그게 해외에 있는 거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외에 있는 거로 되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도 달라지겠지만 당장 2025년이거든요. 그 파이코인 상장하게 되면 지금 뭐 엄청나게 사람도 늘어나고 5,419명 정도가 보겠어요. 거진 뭐 5만 명, 50만 명까지 한국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몇 조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재밌다. 이게 지금은 뭐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게 파이코인 때문에 이게 많이 판도가 달라지겠다. 국세청 좋아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실제 오늘 제가 우리 파이코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금 전에 영상 녹화를 했는데요. 이제 좀 다듬고 쪼개서 이제 올려드릴 거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KYC, 파이코인의 KYC하고 이 핸드폰 채굴 방식으로 완전히 암호화폐계의 게임 체인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 세수 늘어난 거랑 관련해서 제가 보게 되면 이분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음파라고 그래서 뭐 2024년 희망해로 심슨 예언의 진수는 여기 이제 여자분 나오는 거 뭐 개발 진행률. 근데 제가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인지 젊은 분인 것 같은데 음파라는 게 이제 세상은 입자와 파동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초의 소리는 이제 음파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음파라는 거는 지금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과학이 발달할수록 맞는 건데 이분이 해놓은 거 중에 이게 있어요. 그 2019년도에 이제 파이코인이 채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확장을 한 게 2020년부터 2021년이고 2023년 3월 13일까지가 이제 실천과 실험을 했죠. 사실은 올해 파이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KYC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제 임시 KYC를 대량 시작한 게 2023년 3월 14일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내년 4월 4일까지 잡은 이유가 그 이제 FedNow, CBDC가 이제 내년 7월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월 20일 날은 그 국제표준 ISO 2002 이게 런칭이 된다. 그러면서 요 파이코인의 새로운 힘의 도입이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사이를 지금까지 2019년도 3월 달부터 된 것이 이제 꽃이 핀다라는 거죠. 꽃이 피는 시점에서 락업도 해제가 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도 되고 금리도 내릴 것이고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땅 밑에서 지금 있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거라는 거죠. 물론 꽃이 핀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 맺는 것은 2025년부터 2026년 이렇게 이 음파라는 분이 뭐 아무튼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제가 보는 거랑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왔던 이런 국가 세수가 저는 더 관심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해외 가상 자산에 무려 130조다. 그러니까 아시아 투데이에 나온 거를 제가 하는데 이게 해외 가상 자산이 130조 8천억이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 채권, 예금 같은 해외 금융계좌 186조의 70%에 달한다. 야, 이 암호화폐가 주식, 채권, 예금의 70%를 달하는 거를 이미 해외 계좌에 갖고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5,419명밖에 안 된다. 작년은 대략 1,495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상투를 잡은 사람보다 내리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사모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1,495명이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122조가 늘었으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내리면서 해외에 이거는 제가 이런 거는 2000년도하고 IMF 이후에 이거 제가 경험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영상 올라갈 때 한 건데 영상 올라갈 때 뭐 오늘 영상 어쩌면 또 하나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직접 강의한 거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야, 이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 PB들이야만 이런 거 했겠지만 130조 중에 122조는 작년에 했다? 야, 이건 대단한 거죠. 상투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를 보고 한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인원과 신고 금액이 최대를 기록한 것은 가상 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이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 금융계좌를 보게 되면 50대가 26.8%, 40대가 26.2%, 60대가 25.6% 이래요. 비율로. 사람 수로 보면 40대,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돈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대, 30대가 29.9%, 60대가 23%, 50대가 이렇고 그러니까 30대가 가상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 파이코인 상장 이후에 60대 이후가 대폭 늘어나는 거 아닌가. 사람도 늘어나고 돈도 늘어나고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30대가 평균 신고 금액이 94억 6천만 원. 와, 30대 똘똘한 30대들. 20대가 79억. 60대가 48억. 그러니까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가상재산을, 가상 이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30대가 546명으로 40%. 역시 진짜 금융부자는 30대네, 30대. 금액으로는 6조. 1인당 평균 금액은 123억. 야, 이러니까 명품이 팔리고, 뭐,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페라리 같은 게 팔리나 봐요. 아, 파이코인 채굴하는 사람들도 좀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40대가 이제 40대는 평균 한 32억. 30대에 비해서 많이 낮죠. 20대는 어떨까? 한번 봤더니, 20대, 40대가 32억, 20대가 97억. 와, 막강하죠? 20대 막강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예금, 적금 뭐 이런 경우는 주식이나 이제 채권이 내려서 금액은 감소했는데 이게 암호화폐가 굉장히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라로 보면 미국이 제일 많고 미국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예전에 제가 PB할 때 IMF 생기고 나서 이제 홍콩 같은 데 가서 금융계좌를 열 때 KYC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았거든요. 지금 그리고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외국 금융기관의 KYC는 지금 KYC가 지금 파이코인에서 하는 KYC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신고제도 도입 후 작년 12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 637명 적발해서 과태료 2,157억 부과한 거죠. 작년보다 코인값 더 내렸으니까 아마 세금으로 코인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미국 파이코인이 상장되면 미국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요 테마 어떤 일이 지금 이런 것도 이제 PB들이 해갖고 미리 그
미리 이런 걸 다 상투에서 내려와서 이제 미리 사서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 30대 부자, 20대 부자가 많은 거는 뭐 지식의 힘인지 정보의 힘인지 촉이 좋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조짐, 징조, 기미, 징후, 이 촉을 제가 정말 그렇게 갖고 싶어 갖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이 촉을 갖는 방법을 제가 이제 65살 다 돼서 알았으니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촉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를 테마로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아마 15분 20분짜리로 한 너댓 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잘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그냥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저 국세청 참 좋아하겠네, 앞으로 파이코인 때문에, 이런 희망 섞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